다 같이 머리가 야무가 나면 뒤에 왜 뒷다리 다 이상한 걸 달고 다니는 거야? 이거 남자들 못 사, 이거 매물 못 구해, 이거. 오빠 어떡해. 오늘따라 더 모질라 보여. 뭔 소리야, 모질라다니, 엄마. 오빠. 이게 얼마나 멋있어. 아이, 사람 아무것도 모르네. 형님들 죄송합니다. 자, 레옹아, 기호 3만발. 딱 젠쿠발이 어때? 내 거랑 봤을 때는 사실 내게 무늬 위로 올라가니까 뭐 깨알성은 좀 빠지지 않잖아, 사실은. 솔직히 그치? 뭐 나쁘진 아니, 오빠. 않아. 어? 아니, 앞에. 막 고물상 같은 차들 봐서 그런지 이건 뭔가 신차 같다? 아 이거 무슨 신차야. 니가 드디어 눈깔 다시가 돈 것 같아. 이것도 거의 썩 딸이야. 38발이 아니야 이게 어? 제일 신차 같은데. 아니 신차 진짜 완전히 너 야마구라서 너 진짜 형님들한테 큰 소리 듣는다 너 진짜. 어? 38발 600만원짜리 600방 딱 일로 와봐. 엔진 38 엔진 딱 박혀있잖아. 이건 진짜 뒤지지. 이거에서 진짜 가오가 넘치지. 3.8cc 엔진 박혀있는 거야. 와 이건 진짜 거의 증기 기관차에나 처박혀있을 것 같은 느낌이야. 맞아 약간 공장 같다 그치? 야. 엔진에 대한 그런 모욕성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장이라니 마린파레. 어머 오빠 그 부분은 색깔이 왜 그래? 아 그러니까 이게 그 누가 좀 처박고 그래가지고 그냥 FRP인가 그거 가지고 바나치를 물? 좀 이렇게 해가지고 물이 빠진 건가? 어? 왜 뭐? 그래 색깔이? 깨끗하면 뒤지지 딱. 어? 색깔 이런 거 해야 돼. 흰색 이런 거 별로야 사실은. 그치? 솔직히 맞잖아. 응? 왜? 왜 웃었어 그냥? 아니 아니 나 지금 약간 야마가 났나 봐 진짜. 나 이 차 신차 같다? 이 차는 진짜 여기 차 중에서는 신차지. 엘란트라 30년 됐고 저거 07년식이고 이거 이것도 07년식. 이거 지금 몇 년식이야? 이거 한 뭐 이거 한 몇 년식인지 모르겠다. 다 그래. 마지막 기호 4번 발이야. 레옹 한번 봐봐. 와우 소리 질러. 리디론 발이야. 와우 예스. 우 천하제일 썩차 대회 대상을 소개합니다. 천하제일 썩차 대회라는 이게 지금 그냥 연식이 된 올드카 그런 감성으로 봐야 되는 거야. 나 너무 고인데. 왜? 기호 1번이 제일 썩은 줄 알았거든? 근데 지금 기호 4번. 4번 보니까 4번 한번 봐봐라. 어떡해. 요런데 보면은 지금 많은 팅커벨들이 운영을 해버렸어. 뒤지지. 야 거의 파워레인저 튀어나올 것 같아 지금 거의. 야, 뭐야? 이거 나오나 안 나오나 모르겠어. 우리 차주님이 렁신이 좀 나가가지고 절대로 세차를 하지 않는데 이 차에다가 단돈 100원도 쓰기가 좀 아깝대. 고마워 오빠 내 말 맞지? 왜? 이 차는 썩은 것 같다 했잖아. 근데 이게 개 골때리는 게 이게 소나타 2 알지 옛날 그거. 소나타 2 엔진. 아 이거 벨로스터 엔진인가? 아 이거 벨로스터 이거 14년식인가? 그 벨로스터 오빠도 엔진 약간 올렸다. 머리가 야마가 난 거야? 이게 벨로스터 1.6 엔진 올리고 250마력 세팅인가 막 그 정도 세팅을 해놨대. 어머어머 잠성 뒤지지. 색깔도 뒤지잖아. 랄간색 팁으로 거의 끝났어. 연두색은 뭐야? 빨래대야 뭐야? 어? 저 연두색은 뭐야? 연두색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풀오빠 같은 거 있잖아. 까오. 그러니까 이제 차가 강성이 흔들릴 수가 있어. 어? 야인실의 강성 느낌 있잖아. 그 흔들리는 느낌. 뭐라는 거야? 나도 모르겠어. 이건 진짜 너무 심하다. 야 여기 봐봐. 야 이건 진짜 썩었는데 이거 봐봐. 휠 요쪽 한번 봐봐. 휠이 진짜 맛집이다. 야 브렘보 처박혀 있어. 브렘보. 맛집이래. 어 맛집인데 여기 휠 한번 상대 봐봐. 여기 공장 굴뚝이야 거의. 여기 좀 어떻게 해야 돼 빨리. 까우사시 왕빵이다. 여기 뭐가 다 튀어 다 뒤진 거야. 야 여기 색깔. 야 와. 이 새끼 이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이게 너무 야, 이거 봐봐. 이게 에어 인테이크적인 부분이야. 여기서 이제 슬립이 일어나는 거지. 여기서 이제 에어로 다이내믹이 일어나는 거야. 문이 이렇게 짬바가 났잖아. 어때? 문이 이렇게 짬바가 났어. 레옹 안에 한번 봐봐. 와, 개오다시 진짜. 오빠, 야. 나 이거 박물관에서 본 거 같아. 야, 여기 가죽 샤발 이거 이렇게 된 거 봐. 가죽 다 나가고. 야, 이거 거의 모내기 하다가 타시나? 야, 이거 가죽촌 좀 갈지. 야, 람베빵, 야. 진짜 뒤진다. 여기 열기 싫은데 한번 열어볼게, 한번. 여기 한번 넣어봐. 야. 야, 진짜. 이것만 멀쩡하다, 이거. 이거 변속 이것만 멀쩡하고. 야, 진짜 뒤진다. 야, 2열 봐. 와, 2열 한번 봐봐. 와, 여기 진짜 사람 못 태우겠다, 진짜, 이거. 이거 포르쉐다. 2인승 포르쉐야, 거의. 와. 야, 갬성 다시 진짜. 이 형 진짜 사상이 진짜 궁금하다. 야, 여기, 레옹아, 여기가 진짜 하이라이트다, 여기.
뭐. 야, 여기 진짜 이사할 때 걸레로 이사할 때 알지? 그 이렇게 장롱 밑에 같은데 이렇게 쓱 이렇게 닦고 나면 이렇게 될 것 같아. 야, 진짜 뒤진다. 어머, 오빠. 어. 이 차에서 어. 저 스티커만 새 건가 봐. 여기 엄청난 상처가 있었던 것 같아. 진짜 갱성 다시 뒤지고. 엄청난 상처? 어, 여기 뭔가 다 야만났어. 여기 다 골았어요. 썩었어. 이거 붙이려고 여기만 닦았어. 이러고 지나가는 게. 와, 대단하다, 진짜. 와, 근데 스포일러는 솔직히 멋있지. 이건 괜찮지? 어? 아니. 이건 어때? 왜? 내가 오빠 쫓아다니면서 안 사실이 있어. 뭐지? 약간. 다 같이 머리가 야무가 나면. 뒤에 왜 뒷다리에 다 이상한 걸 달고 다니는 거야? 뭔 소리야? 이건 과학적으로도, 나사에서도 다 그 얘기가 나온 게 있어. 뭐가? 뭐야,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야? 대가리 야만났다는 거 아니야, 이거 다 이 새끼들아! 사랑해요? 레영아, 시동 한번 걸어줄게. 응? 1.6 그 벨로스터 엔진을 쳐 올린 거, 뭐 수압이라는 거 하나? 뭐 그거 한대. 한번 내가 한번 켜볼게. 응? 어우, 야, 아이들링 뭐야? 근데 엔진 상태는 제일 괜찮아. 어. 하나 밟아볼게. 가로 다시. 이건 진짜 엔진 아이들링 너무 괜찮은데? 오빠! 어? 소화기 어딨어? 가로 다시. 되게 힘든. 이용포대 갈래니? 응, 넘어왔지? 마음에 들었네. 오케이. 자, 레몬아, 지금 뭐 내가 하나씩 다 이렇게 와인딩 쳐주고 싶은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 깔끔하게 딱 봤을 때 기호 4번 느낌 어때? 이거지? 솔직히 내 마음속의 대상이랄까? 야, 진짜 대상발이. 연애 대상받는 느낌 날 거야, 이 차에. 어? 97년식. 티브론 발이. 와우. 4위였고. 3위 발이. 기호 3번 발이었어. 어때? 요건 좀 너무 깔끔하진 않지? 너무 신차 느낌이었지? 이 차는. 지금 새 차 같다. 아, 이건 진짜 새 차 같다? 어. 바로 탈락발이. 그럼. 찾았다, 썩은 거. 딱 봐도 신차 같잖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문이 위로 올라가던데. 기호 2번 발이. 460마력인가? 그 대가리 앞은 튜닝이 되어 있는 여기 깔끔한 엔진. 연가 18에. 와우. 연가 18. 이거 딱 느낌 어때? 이게 유리야? 아, 이것도 센데. 그 다음에 오늘의 기호 1번 발이. 92년식 발이. 렐란트라. 와우. 소나타 2 엔진 올라간 거. 아니, 지금 기호 1번이랑 기호 4번이랑 너무 막강하거든? 아니, 솔직히 그렇긴 하지. 그치?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더 오래됐으니까 이게 진짜 오늘 썩차대회 1등이지 않을까 싶은데? 오빠, 아니다? 내가 왜? 봤을 때 4번이야. 4번 왜? 어째서? 저건 스포츠카야. 아니야. 왜? 4번은 진짜 약간 진짜 썩었어. 사브라지! 진짜. 레영아, 나는 진짜 누가 봐도 때려 죽여도 이게 무조건 1등이라고 봐. 30년 됐잖아. 아직도 이 상태 컨디션 유지한다? 이거는 진짜 짜서의 넘버1이야. 오빠, 나는 이게 내 마음속의 대상이야. 이게 1등이야. 야, 이거 지금 그냥 세차만 하면은 바로 지금 신형이야, 지금. 1.6 터보 올라갔다니까? 1.6 그 벨로스터 엔진 올라갔다고. 14년식. 이거는 썩차가 아니야. 내려. 젠장아. 자, 형님들, 천하제의 썩차대회 롯나리 시무한 차량 거의 가다 서버릴 것 같은 멋진 차량들을 드랍도 매일 보내주시면 라가리를 쫙쫙쫙쫙쫙 털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